일본 천황이 공식적인 외교 명칭이나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민의 정서상 일왕이라는 표현도 적당한 표현이라고 하였으므로 본 영상에서는 일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본 왕실의 두뇌 아이코 공주와 공식 왕위 계승자 히사히토의 출생 및 성장 과정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은 보수적인 일본에서 여왕 인정 논란이 나오게 된 배경과 아이코와 히사히토의 재미있는 사실들입니다. 스물탱이! 2020년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모계 일왕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계에선 아베 총리의 조기 사임으로 차기 일본 총리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고노 방위상이 이슈를 선점해 보려는 것으로 평가했지만 남계 남자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현행 계승 시스템을 고수하는 보수적 성향의 자민당 내에서 그것도 당시 유력한 총리 후보 중 한 명이 모계 일왕을 언급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왕실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일본 국민들도 남계 남자 계승이란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 9월 NHK가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성이 일왕이 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무려 74%로 나왔고 이러한 여론에 따라 자민당 내에서도 모계 일왕론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왕세자 시절 아들이 없어 퇴위 압박을 받기도 한 나루히토 일왕. 우선 일왕 가계도를 살펴보면 현재 일왕은 2019년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입니다. 그에겐 무남 동료 아이코 공주가 있지만 일왕의 동생 후미히토 왕자는 쓰라의 일남 이녀가 있습니다. 마코 카코 공주와 히사히토 왕자인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나루히토 일왕 이후 왕위 계승 순위는 동생 후미히토, 조카 히사히토 순이지만 모계 일왕을 인정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현 일왕의 유일한 직계비속인 아이코 공주 혹은 그녀의 자녀에게 왕위 계승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실 모계 일왕론은 2000년대 초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당시 왕세자였던 나루히토는 40이 넘은 나이에 어렵게 딸 아이코 공주를 얻었는데 이후 왕세자가 더 이상 아들을 낳기 어려울 것으로 본 일본 정부는 모계 일왕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지만 여당인 자민당 내 보수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2006년 왕세자의 동생 후미히토가 히사히토 왕자를 낳게 되면서 왕실의 왕자가 태어나며 모계 일왕의 논의는 사라졌죠. 히사히토가 출생하면서 당시 일왕의 차남인 후미히토의 인기는 급상승한 반면 왕세자의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일본 우익 세력은 대놓고 왕세자에게 퇴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2013년 일본의 저명한 종교학자 야마오리 데스오 교수는 마사코 왕세자비가 적응장애로 수년째 요양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왕세자가 마사코 왕세자비 아이코 공주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선택해도 좋을 시기가 됐다고 언론의 기고에 파문이 일기도 했죠. 후미히토 가문의 아나무인 행태에 지쳤다. 반전은 후미히토 장녀 마코 공주의 결혼을 앞두고 일어나게 됩니다. 후미히토가 공주의 약혼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준 것인데요. 마코 공주는 원래 2018년에 결혼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연기됐고 이후 그녀의 약혼자는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갔는데 후미히토는 국민의 세금으로 고액의 경호원을 붙여주었습니다. 또한 후미히토는 공주와 약혼자를 왕실로 불러들일 때 취재진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동궁 정문을 통해 들어오도록 했는데 동궁 정문은 왕 또는 왕세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미히토가 형 나루히토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셈이죠. 이러한 특권적 행태가 불거지며 후미히토 집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과거에 덮여져 있던 문제까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후미히토의 두 딸인 마코 카코 공주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 못했지만 본인 실력으론 갈 수 없는 대학을 특례로 입학했고 그렇게 입학해놓고선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인 히사히토 역시 특혜를 받아 명문 중학교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인터넷엔 바보 3남매란 조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히사히토 출생 이후 공공연하게 나루히토 일왕 부부를 깎아내리던 후미히토 부부의 태도도 다시금 문제가 되었죠. 재미있는 사실들.
아이쿠 공주의 취미 중 하나는 스무 경기 관람인데 선수들의 이름과 출신지를 줄줄 외우고 있어서 아버지 나루히토 이랑도 아이쿠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쿠 공주는 나루히토 이랑 부부를 닮아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평범한 복장으로 야구장에서 야구를 관전한 적도 있고 최근 히사히토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자 땀을 흘리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라면서 천번에 달하는 펑고를 같이 했다는 에피소드는 유명하죠. 사실 아이쿠 공주의 아버지 나루히토 이랑도 운동신경이 좋은 편으로 아버지를 닮아 농구, 테니스, 스키 등을 좋아하며 체육대회의 주전으로 참가해서 활약했다고 합니다. 아이쿠 공주는 춤에도 흥미가 있어 학교 축제 때 댄스팀을 만들어 공연한 적도 있고 특히 2019년 가쿠슈인 여자 중고등과 축제에서는 사촌 언니 카쿠 공주의 혹독한 댄스 지도까지 받아가면서 댄스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는데 엑소의 백현 팬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초등과 시절에 익힌 첼로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음대에 진학해도 될 수준으로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죠. 그리고 어머니 마사코 왕비의 영향을 받아 아이코 공주도 경공을 좋아하는데 2015년 유기견 살처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본인의 이름으로 기술하고 2020년 3월 가쿠슈인 여자 고등과 졸업 장문도 고대 일본에서의 개와 고양이에 관련된 것으로 하는 등 동물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코 공주는 총 7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어머니 마사코 왕비처럼 외국어도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어는 아버지인 나루히토 이랑이 칭찬할 정도로 발음이 또렷하며 외국인들과 막힘없이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고 영어 이외에도 수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쿠 공주는 성장하면서 자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머니 마사코 왕비를 많이 생각하고 그녀를 취재한 기자들이 제일 왕족답다며 호평할 정도로 매우 의젓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지매와 거식증 등 어려운 성장 과정 속에서도 좋은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반면 일본 내 극우 세력들조차 우려의 시각을 표시할 정도로 히사히토가 친구 및 가족들을 하대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후미히토 부부의 떠받들기식 교육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코 공주와의 관계는 상당히 친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키코비가 어느 날 히사히토에게 현재 왕실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을 때 히사히토가 아이코 공주를 말해서 키코비가 상당히 우울해했다는 비화가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태어난 히사히토가 사실은 수정란의 성감별을 통해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정란의 손상이 있어 히사히토가 발달장애와 청각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일본 내에서 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히사히토가 중학교 1학년 때 그의 책상에 흉기가 놓여져 있는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 하세가와 카오루는 일왕제를 비판하는 인물로 실제로 히사히토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사건이 진행되면서 여러가지 모순과 의혹들이 불거지며 일본 내 일각에서는 키코비와 국내청이 후미히토 가문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히사히토를 이용해 사실을 조작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스물탱이!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세계 28개 나라에서 왕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평등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남녀를 불문하고 첫째가 왕위를 이어가는 제도가 자리잡는 분위기인데요. 영국은 2013년 성별에 관계없이 국왕의 첫 번째 자녀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고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등도 1980년 이후 마지 우선으로 왕위 계승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나 아프리카 처럼 남녀차별이 뿌리박힌 나라를 제외하면 일본 외에 대부분 국가에서 여성 국왕을 인정하고 있고 아시아 나라 중 태국도 1974년 헌법 개정으로 여성의 왕위 계승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2020년 2월 16일 일본 정부가 국외 왕족만 일왕 계승 자격을 부여한 현의 왕실 전범을 왕실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일본 내에서는 현 정권이 자민당으로 남아있는 한 아이코 공주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요즘 일본 국민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똑똑하고 모범적이며 문제없는 집안 출신의 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아이코 공주는 여왕이 될 수 있을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